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승용차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는 이유는? 세상엔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자동차들이 있어요. 해치백, 웨건, RV, SUV, 그리고 쿠페를 포함한 승용차까지. 그런데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차들의 뒷모습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뒷유리창에 와이퍼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라는 사실이죠. 보통 차량 앞 유리창에서 빗물, 먼지 등을 닦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이퍼. 그런데 왜 후면 와이퍼는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들에만 부착돼 있을까요? 세단과 SUV 차량의 차체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SUV 차량은 후방 차체 모양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양의 차이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 중에 공기의 흐름이 그 빈 공간이 세단에 비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공기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와류라고 합니다. 이런 바로 와류 현상 때문에 주변에 있는 먼지나 공기 등이 뒷유리창에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주행 중에 후방 주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퍼가 붙어 있으면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승용차와 SUV 차량의 뒷모습을 비교해보죠. 승용차는 뒷유리창이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트렁크가 받쳐주고 있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후면 전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나 눈, 바람이 불어 도로에 이물질이 심해지는 날, 두 차량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승용차는 와류 현상이 트렁크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후면 유리창보다 오히려 트렁크 부분이나 번호판이 더러워지게 되고요. SUV를 비롯한 나머지 모델들은 와류 현상이 차량 위쪽에서 발생해 오염물질이 유리창을 포함한 후면 전체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차체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후면 와이퍼.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깨끗하게 해결!